그 예뻐요. 이름 나중에 아, 학습 멘토링 요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애들 성적만 있잖아요. 성적을 보시고 멘토링을 정하시는데 1학년 성적 중에 과목별로 85점 이상인 애들 얘네들을 멘토로 그렇죠. 물론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필요하죠. 네가 이걸 해줄 수 있겠니? 괜찮아요. 근데 전 과목에 걸쳐서 85점 이상인 애들이 꼭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목만 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소속감, 자존감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 많은 가능한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 멘티 멘토 이름 옆에다 자기 멘티를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조별로 움직여. 자리 배치를 해서 자 예, 멘토와 멘티 그리고 애들이 자 이거를 우리의 무기는 어디 있다? 생활기록부 세트 이걸 어떻게 기억해? 적으면 돼. 그냥 메모장에다 교실 주무실 그러니까 저는 애들 찌질하게 이런 걸 할 볼 시간이 없어. 그냥 어, 둘이 갔더니 아 자습하고 둘이 어 공부하면서 바로 바로 매달 며칠 아침 자주 왔을 시간에 멘티와 수학 멘토링을 진행하였어. 바로 입력하고 바로 또 카톡으로 오늘의 생활기록도 카톡 돌리고 그러니까 애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우리 담임은 정말 철저하게 귀신같이 보고